자, 이번은 후지필름 X프로2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X프로2는 이미지 센서에 포함된 위상차 AF와 콘트라스트 AF를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스마트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총 273개의 포인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더욱 세밀해진 검출 영역을 통해서 상당히 정밀하고 세밀한 촬영이 가능해진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. 또한 메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77포인트를 설정하게 되면 위상차 AF 77개를 중심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변 가운데 좀 더 큰 포인트가 되겠고 주변은 콘트라스트 AF로 추정이 됩니다. 해당 위상차 AF를 중점으로 사용하는 77포인트에서는 전체 촬영 영역의 약 40%의 커버리지를 영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영역도 넓어졌고 포인트의 개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 XT1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진 AF 성능 제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먼저 탑재된 렌즈는 1655F2.8W R 렌즈가 되겠는데요. 간단히 실내에서 AF를 이용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얼굴인식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얼굴인식을 한번 끄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일단은 같은 곳을 반복해서 초점을 하는 워블링 상황이 상당히 많이 크게 줄었고 AF 검출 과정 자체가 상당히 쾌적한 느낌으로 반경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향상된 AF 성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뭐 후지필름 X 카메라가 AF 들이다는 얘기는 이제 XT1부터 거의 듣지 않게 되었는데 X프로2에 와서는 상당히 빠른 수준이고 뭐 셔터렉이라든가 샷투샷 딜레이 같은 것들도 사실상 거의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완성도 높은 바디 밸런스를 갖추고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새롭게 적용된 포커스 레버의 경우 8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클릭 설정을 통해서도 뭐 주변물을 이용했다가 클릭 설정을 통해서 중앙으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AF 성능, 그러니까 X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MF에 대한 상당히 배려 깊은 모습이라든가 AF에서도 다양한 기능과 성능 자체를 끌어올려져 있던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편에 속하는 우수한 AF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